그러니까 탄약을 쓸 줄을 몰랐던 거죠. 아쉽게도. 군인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이후 프랑스 혁명 정부는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바스티유를 철거를 해서요, 지금의 그 바스티유 가면요, 이 성 모양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바스티유에는 이 프랑스 혁명을 기념한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 바로 1789년 7월 14일이에요. 아, 피부 관리요? 저 그냥 되게 싸구려 비누만 쓰는데요. 제가 이제 피부가 워낙 지성이라서 그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그 방송 전에 계속 그 비누를 써요. 방송 전에 비누로 그 세안을 하고 방송을 켜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 이제 바스티유가 이제 함락된 것을 그 시작으로요. 자, 모바일 우측상 너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제 농민 봉기가 되게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루이 16세는요, 이 네케르를 재정 총감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 민심 무마를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그 테니스 코트에 그 모여 있는 그 여기 이 테니스 코트 의회로, 국민 의회로 다시 넘겨요. 그래, 니들 헌법 제정해 하면서 넘겨주고요. 그 봉건제 폐지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봉건제 폐지가요, 이미 프랑스는요, 100년 전쟁 이후 이 봉건제가 사실상 무력, 그 유명무실한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상 봉건제 폐지를 한 거예요. 봉건 영주가 중앙정부를 무시하던 시스템이 이미 100년 전쟁 이후 끝났고요. 왜냐면 그 봉건 영주들 중에요, 그 흑사병 때문에요, 일반 평민들이 다 죽어버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영주들의 힘을 잃었거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미 그런 중상주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 농민들은요, 그런 외부 억압을 그런 봉건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농민들한테는. 그래서 이 시에스와 라파에트가 기초한 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거의 한그 3분의 1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요, 이 시에스하고 그 라파에트가 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이 권리를 선언을 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 해가지고 이게 발표가 돼요. 인간과 시민으로서 우리는 권리를 선언한다 해가지고 이게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프랑스어로는 좀 영어 굉장히 그 길어요. 어쨌든 이게 국민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그 천부인권, 뭐 인간의 자유와 평등, 주권 재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한이 선언이 이때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서 이 현대 민주주의의 약간 근간이 돼요. 다른 나라들을 다 영향을 줘요. 물론 미국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았겠지만, 문제는요, 그 농촌에서요, 막 이렇게 봉기한 거에 대해서 분명 보복이 있을 것이다 한 그런 대공포 상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요, 여전히 그 시민들이 밥을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빵값이 뛰기 시작해요. 빵값이 뛰기 시작해서 이제 그 유명한 집회가 있죠.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게 이 시기에 생겨요. 그 뭐냐, 빵불 집회, 부녀자들의 베르사유 행진이라고 불려가지고. 자,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이때 그 부녀자들도 여기 보면 그 대포, 그 캐논은 그 끌고 다니죠. 하지만 부녀자들도 탄약을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 캐논은 베르사유 궁전 앞에까지 가고서는 실제로 발포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녀자들은 이 대포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또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네. 제가 당 떨어져서 갖고 온 거지. 그냥 제가 당이 떨어져서 오늘 그 방송 전에 제가 그 이 책 쓰신 분 그 강연을 그 갔다 오느라 제가 사실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이분의 그 강연을 그 갔다 오자마자 계속 끝나고 원래 사인회가 있었는데 전 사인회까지 하고 나면 제가 방송 시간을 그 못 맞출 것 같아서 그 저는 이 저자 사인은 미리 받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바닐라 라떼를 마셨는데도 이게 당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그 프랑스 대혁명 콘텐츠 끝나고 우리에게 빵을 달라 라는 주제로 이 빵을 먹방을 하도록 하겠어요. 물론 크림앤 슈빵 이거는 아니겠지만 당시 그 프랑스 시민들이 그 요구한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이 크림이라는 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프랑스 서민들이 빵에 이 크림을 넣을 정도에 그렇게 뭐 부유한 게 있었겠어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 프랑스 서민들은 진짜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농사지을 땅도 없어가지고 그 농사지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간 그 이삭을 그 주워서 그거를 갖다가 빵을 만들어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빵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에게 빵을 달라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 그 프랑스 왕비가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잖아요. 그 지주 밑에서 일할 때 몰래 호주머니에 챙기면 안 됐을까요? 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있을지 안 있을지는 그 저도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그 바로 이 사람 마리 앙투아네트. 그런데 당신은요 그 농사를 지으면요 어차피 그 이삭들을요 땅이 엄청나게 흘려요. 그래서 그 오죽하면 그 밀레가 그린 그 그림 있잖아요. 그 밀레가 그린 그 그림에 그 이삭줍기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이삭줍기라는 그림이 나올 정도로 그 이삭줍는 게 굉장히 그 뭐냐 많아요. 그리고 그 이삭줍는 게 원래는 그 불법일 수도 있겠는데 그 유럽에서는요 그 길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걸요 그냥 일종의 불문율로 줍는 거를 그냥 봐줬대요. 다만 그 프랑스 그 혁명 그 시기에는 그 이삭줍기권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때 당시 세리였던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화학자 앙뚜안 라부아제가 이때 이 시대 그 증세 청부업자였거든요. 그 시민들이 이삭 줍는 권리도 제대로 지켜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공화정이 들어섰을 때 그 이제 프랑스 공화정은 이 화학자 라부아지에를 사형에 처했어요. 부업이 세리였다는 이유로. 부업이 증세 청부업자였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 라부아지에가 증세 청부업자였다는 얘기 안 해줘요. 라부아지에는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했다. 딱 한 문장만 나와요. 이 라부아지에 프로필을 전혀 얘기 안 해줘요. 이거 저도 나중에 다른 거 찾아서 알았어요. 그쵸? 이과생들 다 모른다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화학자들한테는 라부아지에를 그 존경해서 그 과학 교과서에서
그 얘기하겠지만 역사 그 테마 역사 이야기하는 방송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여러분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막 시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렇게 그 외치는데 앙투아네트가 하는 말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 사실이에요. 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왜 굶어 죽느냐? 약간 이런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거는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게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태양왕 루이 14세의 왕비가 했던 말이에요. 그 루이 14세는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거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죠. 루이 14세는 루이 15세의 증조할아버지예요. 어쨌든 아 근데 술 먹고 듣기엔 좀 그러니까 루이 14세에서 다음 왕인 루이 15세가요 그 증손자이고요.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루이 14세 그 다음 왕은 그 증손자인데 다음 왕인데 증손자예요. 루이 14세가 왕을 겁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그 루이 16세가 그 아들인데요. 여러분, 당시요. 루이 14세도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됐고요. 루이 16세도 원래 어릴 때 왕이 됐어요. 루이 16세가 얼마나 어릴 때 왕이 됐냐면요. 미국 독립전쟁이 있었을 때가 170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의 왕도 루이 16세였고요. 이 1800년대로 그 넘어갈 1790년대 이때도 왕이 루이 16세였어요. 그래서 이때 마리 앙투아네트도요. 자녀들을 4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아마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그때쯤에 왕이 돼가지고 한 수십 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아기를요 임신을 무려 5번을 했대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임신 5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 보면요 여기 가장 큰 아기가 첫째 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애가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여기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낳은 아기고. 그리고 원래 여기 그 요람 그 까만 그 요람 속에는 원래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기가 안 보이고 요람만 있는 이유가 그 낳고 나서 아니 낳자마자 아기가 죽었대요. 낳자마자 아기가 죽었대. 그만큼 그 당시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는요, 중간에 임신을 하고 한번 유산을 한 적도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중요한 학문이요. 그 이론 중에 한 명은 그 민, 그 뭐냐, 민, 그 기, 민족 개봉을 주장했던 이 루소죠. 장자크 루소. 백과전서파대 얘기 아까 살짝 있었어요. 초반에. 그랬는데,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좀 어릴 때 결혼을 하면요. 어릴 때 결혼하면 아기를 그냥 빨리 낳게 했대요. 그래서, 아니 얘기했어요. 아까. 내가 모른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 영유아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낳았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면 빨리 낳았어요. 그래서 그 루이 14세의 다음 왕 루이 15세는 증손자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요 원래 첫 아기를 낳을 때요 그첫 아기를 낳을 때
아, 제가 오늘 일부러 그 사상과 관련한 얘기는 길게 안 했어요. 오늘 주제로 안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저분 저런 얘기하면 그냥 저 채팅 안 읽을게요. 자,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는요, 원래 그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요, 근데 당시 프랑스는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출산을 하면요, 왕실에서 왕비가 출산을 하면요, 뭐냐, 궁궐에서 그냥 누구든지 가서 출산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게 했대요. 생명이 태어나는 감동적인 장면이니까 다들 막 구경하다가 막 산모는 막 이렇게 막애 낳느라 막 되게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사람들은 막 수십 명이 막 구경하러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아기가 태어나면 와막 이런 그 박수 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여기 장성한 첫째 딸을 낳을 때 첫째 딸을 낳을 때, 그렇게 이제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낳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당시 의사가 산후 처리를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산후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산후 후유증이 있었대. 그래서, 그 낳고 나서, 엄청나게 하혈을 했대요. 그러니까 피가 멎지를 못하고 원래 그 아기 낳고 나서 그 태반 꺼내면 그 피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피덩이가 그 태반이 나오잖아요. 태반 속에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그 자궁에서 엄청나게 그 자궁 벽에서 피가 터져서 나온 거야. 원래 그 여자들 그 마법 걸릴 때그 자궁 벽에 그 피가 충혈이 되는 게 원래 그 아기를 그 임신을 할때그 대비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원래 임신이 안 되면 마법에 걸릴 때 그게 그 자궁 그 뭐냐 두터워졌던 그 벽이 그 파열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 마법에 걸릴 때. 그래서 마법에 걸릴 때 아픈 건데 그게 아기를 낳고 산후후유증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원래 산모들이요 아기 낳고요 한그 며칠 정도는요 좀그 마법에 걸리는 것처럼 좀 하혈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좀그 원래 그 3~7일 지날 때까지 원래 목욕도 제대로 못한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요즘은 뭐 산후조리원을 가지만, 옛날에는 산후조리원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유럽은요, 진짜 그런 산후관리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진짜 죽는 산모들이 왕비들 중에서도 많았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엄마도, 아마 산후관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 지식백과에 읽고 왔으면 그냥 혼자서 그냥 알고 계세요. 오늘 주제 안 맞아요. 그래서 왕족들도 그 당시에는 그 산후조리에 대한 약간 그런 것도 제대로 없었고 당시에 그런 거 문제도 있고 해서 영유아 사망률도 높았어요.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이후 산후후유증 때문에 한 명을 유산을 했고요. 그 이후 그리고 세 명은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지만 그세 명이 제대로 살지도 못했대요. 오래 살지를 못했대요. 여기 그 검은 요람이 있었던 이유가, 한 명은 낳자마자 죽었대. 그거를 표현을 한 거래요. 거의 낳자마자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었대요. 하여간 그만큼, 당시 출산에 관한 그런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 금방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낳고 보는 거야. 나중에 나폴레옹 1세도요, 나폴레옹이 첫 번째 결혼은, 과부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원래 자녀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그 여자가 나폴레옹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대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후 이제 그 유럽 패권을 위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재혼을 해.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딸하고 마리 루이즈하고 재혼을 하는데 그 나폴레옹하고 재혼할 때 나이가 미성년자예요. 근데 아기를 낳을 정도야. 그만큼 아기가 굉장히 귀했을 때예요. 어쨌든 뭐 하다 얘기가 좀 약간 길어지긴 했는데 그뭐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그 관련된 그 오해를 좀 여러분들 그 없애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교구의 그 재산, 대주교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서 재정위기 해소에 사용을 하고 성직자들은 정부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시행하는데요. 근데 이제 진짜 시골의 신부님들은요. 이 성당, 그 대주교의 재산을 몰수하는 건 동의를 했지만, 그 성직자들이 교황청이 아닌 정부에 충성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어. 왜냐면, 자기들은 그 서품을 받을 때, 하느님, 가톨릭에서 부르는 주님에게만 충성을 한다. 약간 그런 식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정부 강요에 거부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까지도 단두개에 대해서 처형을 시켜요. 이 혁명 정부가. 그래서 근데 일부 지방 농민들은요, 정부보다도 이 교구에서 파견되는 이 신부님들을 더 신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골 농민들은 이 반대를 했대요. 어쨌든 그 국민의회의 중심 인물 중한 명이 이제 갑자기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혁명 세력이긴 했는데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왕실을 그 보존하고자 했던 그 주장을 했던 미라보였는데 그 미라보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루이 16세 부부가 불안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 프랑스에 주재하고 있던 그 스웨덴의 그 무관, 그 페르센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6월 20일에 그 당시 파리의 텔리르 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궁을 빠져나와서 오스트리아로 망명하려고 한 거예요. 당시 유럽에서 왕가의 힘이 가장 강했던 곳이 오스트리아거든요. 신성로마 제국은 약간 그 독일, 그쪽은 약간 지금 뭐 프로이센으로 뭐 분열되는 등그 한물 같고요. 오히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제일 강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오스트리아를 탈출하려고 한 거야. 왜냐면 당시 또 그런 그 유럽의 그 왕들은 또 국제 결혼도 했거든. 왕가끼리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요, 당시요 루이 16세가 얼마나 호화롭게 그 탈출하려고 했냐면요. 루이 16세의 동생은 이제 나중에 그 나폴레옹이 그 이제 빈체제에 의해서 그 폐위될 때 루이 18세로 즉위하거든요. 루이 18세가 루이 16세 동생이에요. 근데 루이 18세는요, 굉장히 조그만 마차를 타고 몰래 도망가요. 그래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 왕정으로 복고될 때 루이 18세가 되죠. 그런데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는요, 왕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마차를 타고 탈출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체면을 중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대립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대립군 보면요, 그 광해군이 처음에 막그 바위산을 막 넘어가는데 막그 체면을 지킨다고 가마를 타고 가죠? 그런 거야. 그 어가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왕조는 분조가 됐으니까. 나도 어가를 타야 된다. 아까 처음에 그런 생각이었대요. 광해군은.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요. 여기서 한술 더 떠. 그 자기들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는 건데 도망가는 길에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안 돼요. 나 마차 타야 돼요. 첫 번째 마차 타야 돼요. 둘 나 가면서 술 마셔야 돼요. 셋 나 마차 안에서 화장해야 돼요. 오스트리아 가서 합스부르크 그 사람들 만나는데 어떻게 화장 안 하고 생얼로 만나요? 그래서 화장해요. 네 번째 식기류 밥 먹을 빵 먹을 때 접시 챙겨야 돼. 이것까지 챙겼을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뭐 챙기려고 하는지 아세요? 나 가는 길에 어디서 일 봐? 나 길거리에서 일 못 봐. 나 변기 있어야 돼. 나 그러면 나 똥 못 싸. 한 거예요. 그래서 변기까지 챙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괴담이 있었죠? 그 박근혜 씨가 그 변기 따로 챙기려고 했던 거. 그런 괴담이 있었죠. 뭐 박근혜 씨의 그런 뭐 전용 비데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람이 몇 명이 와야 돼. 그래서요. 그 가기는 했다? 그 가기는 했어요. 가긴 했는데 그 이제 그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 그 국경인 그 바렌느까지 갈 때까지요. 거기서 이제 그 외국 용병들하고 만나서 호의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마차를 끄는 말이 무려 12마리나 됐고요. 그 거기에다가 마차가 한 대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수행마차까지 있었어요. 아, 마리앙 앙뚜아네트가 한 수 더 뜬다고 한 거요? 그 전용 변기 챙겼다고요. 박근혜 씨처럼. 해 그래가지고 그 수행하는 마차까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파리 시내를 탈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파리 탈출에는 성공했는데 이제 긴장이 풀어져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야 나 더 가다가 멀미하겠어. 잠깐 멈추고 산책해야 되겠어. 중간에 여유를 부린 거야. 도망치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등 여유를 부리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야 그 병사들끼리 이런 얘기했대요. 야 저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 맞아? 저 양반들? 도망가는 사람들을 맞는데 자기들 멀미한다고 중간에 산책해야 된대. 이런 거야.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문제는요. 이 시골로 갈수록 아무도 그 이 사람들이 루이 16세인지 마리 앙투아네트인지 아는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국경까지 어떻게 그 중간에 장애물도 없이 간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바렌느에서 우체국장인 드루에가 그 화폐에 있는 얼굴 때문에 루이 16세를 알았대요. 근데 원래 바렌느는 왕당파 지지 시민들이 더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 당시 그 통화가 그 통일이 된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달랐거든요. 지역별로 별도의 화폐를 썼는데 이 바렌느 지역에서 쓰는 화폐는 국왕의 얼굴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성적으로 뭔가 약간 그 뭐 매니아였나 봐요. 그 성적으로 뭔가 그 루머가 돌면서 그 루이 16세에 대한 풍자 차원에서 그 지역의 화폐에 그 네토라레를 뭐 당한 뭐 남자의 상징 해가지고
루이 16세 얼굴 위에 그 뿔을 더한 그 화폐가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뭔가 그런 생수 매니아였겠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신고식처럼 그 사람을 약 올린 다음에 다시 공동체 인원으로 받아주는데, 루이 16세는 왕이니까 그런 약을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동전에 뿔을 새기는 걸로 대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뭘그 뿔을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뭐 뭔가 그 뿔을 뭔가 좀뭐 다듬어 가지고 그 남자의 그것처럼 뭐뭘 다듬어 가지고 뭐 썼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몰라.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나중에 자궁이 좀 약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이제 그 화폐하고요, 국왕의 그냥 쌩얼도 아니고요, 그 실루엣이 닮아서 걸렸대요. 실루엣이 닮아서 걸려가지고 어떤 정도였냐면요. 왜또 갑자기 안 뜨지? 이렇게 이제 체포가 돼요. 밝을 때 체포된 게 아니고 밤에 체포됐대요. 근데 밤에 체포된 게 원래 얼굴보다도 그 화폐 모습이 왕의 실루엣 모습하고 닮아가지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우체국장에 체포를 한 거야. 만약에 대낮에 발견했으면 그냥 보내줄 수도 있었다는 거겠죠.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네, 맞아요. 왕당파 지지세력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결국 파리로 다시 돌아와요. 그 텔리르 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더워서 선풍기 좀 올릴게요. 해외 도피 기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분노해요. 시민들이 분노하고 결국 이제 1792년 8월 10일에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 그 마르스 광장이라고 있어요. 마르스 광장에서 왕정 폐지 및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는 시위를 열고, 근데 이제 여기서 국민의회는요, 이런 그 과격파들을 그 국민군을 보내서 무력 진압을 해요. 공포가 되는데, 입헌군주제와 일정 이상의 직접세를 내는 성인 남자에 한해서 이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국민의회는 해산이 됐고요. 입법의회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요, 야, 니네들 두달 이내로 프랑스로 돌아와 라고 시켜요.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프랑스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프랑스로 불러 모으자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유럽 각국이 혁명 열기가 이제 불어닥치죠. 들은 전자왕권과 봉건체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이미 명예혁명으로 무너졌죠. 게다가 독일은요, 커져가고 있었어요. 참고로 이때 프랑스는요,
의회 우편에 앉은 표양파하고 좌편에 앉은 지롱드파로부터 그 프랑스 우파 좌파 우리 지금의 그 현대 정치에서도 우파 좌파의 그 개념이 쓰이죠. 이때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프랑스를 그 경계를 해요.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는 그 전쟁을 두려워해서 프랑스를 공격하는데 입법 의회가 이 전쟁에서 져요. 게다가 그러니까 국내 왕당파들이 정보를 유출한 이유들은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시 찾거든. 자기가 다시 기득권을 찾고요. 장교들은요, 사실 그때 미국 독립전쟁에 갔다 왔던 장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혁명을 지지하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중 한 명이 나폴레옹이었죠. 그때 당시 한 중위 또는 대위였을 거예요. 아마 대위일 거야, 나폴레옹은 그때쯤에는. 군인 된 거는 그거보다 훨씬 뒤에요. 그래서 1792년 6월 퇴위를 요구하지만 루이 16세는 여기서 그 의연한 태도로 시민들을 돌려보내. 이때 그 루이 16세예요. 8월 9일에는 이제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다음 날은 그 튤리르궁을 습격을 하는데 이제 프랑스는요 원래는 그 이전까지는 그 헌군주제를 가자 했는데 이때부터 공화정 혁명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 스위스 용병 그 스위스 용병 786명이 뭐요? 그 뭐냐? 왕의 그 경호를 담당하던 해외 용병들이 지금 방에 시청자들 있어요. 좀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채팅도 좀그 해주시고 오히려 프랑스 군인들은 왕을 안 지키고 스위스에서 온 해외 용병들이 그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혁명군도 한 400명가량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혁명군은 그에 대한 그 심하게 훼손을 해요. 네, 켄터키 양념당님 고마워요. 어떻게 시신을 훼손을 했는지 그 스위스 용병의 그 시체에서 용병들 남자 군인일 거 아니에요? 잘라서 그 남자 성기를 들고 막 딸랑딸랑 흔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저도 정지당할 수도 있어요. 없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 아, 근데 그만큼 그 왕정에 대한 불만이 컸던 거예요. 그만큼 루이 16세는 왕권이 정지가 됐고요. 시민들은 이제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
아예 탑에다 가둬버려. 근데 이제 여기에 오스트리아에서 쳐들어온다는 그 유언비어가 혁명주의자들이 봉기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은요, 전국적으로 감옥을 뭐냐, 원래 왕당파하고 반혁명주의자들을 그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그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재판도 없이 죽여버리는 이 사진을 그 9월 대학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진. 있잖아요. 근데 이 4장의 그림을 나뉘어 있는 이유가 각 지역에서 감옥들을 습격해서 혁명 다 끌어내서 죽여버린 거예요. 네, 울프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때 파리에서만요, 9월 대학살 파리에서만 1200명이 죽고 아마 전국적으로 합하면 한 1만 명 정도 죽었을 거예요. 운 좋게 이제 프로이센 군대를 이겨요. 그리고 이제 입법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 공회를 루플라님 고마워요. 그래서 입법의회 좌파였던 파는 국민공회에서는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산악파가 들어섰고요. 근데 문제는요, 원래 입법의회 그래도 루이 16세를 그 살리자, 재판 없이 급하게 죽인 이유요. 그들이 만약 오스트리아 군대 뭐 이런 외국 군대에 의해서 풀려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산악파는요, 확고한 혁명의 완수와 공화국 체제의 완비를 위해서 루이 16세는 구체제의 유명한 말이 나왔죠. 국왕이 무죄라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하고 로베스피에르가 주장을 해요. 붙였는데요. 국왕의 재판에 투표한다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어겨서 기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형 찬성 또는 기권, 극과 극으로 그렇게 막 갈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권을 하는 바람에 그 투표율이 유죄하고 무죄 중에서는요, 유죄의 득표 득표가 유죄가 됐고, 여기서 기권을 했거나 왕을 변호를 했거나 왕에게 모두 단두대로 가서 셋, 둘, 하나, 슈! 처형당해요. 잠깐만요. 기요틴 한번 보여줘야죠. 단두대 이거죠.
반두대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시를 좀 들게요. 예시는 자 셀카봉 아니 이거 자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단두대가 있다고 쳐요. 단두대가 있는데 단두대가 있다고 치면요 이 단두대 꼭대기에요 칼이 있어요. 단두대 꼭대기 이쪽에서 줄로 묶어놔요. 이 줄로 묶어놓고 요 밑에다가는 들어가는 그 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나무 판때기가 있어요. 그 나무 판때기를 이제 사람 얼굴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은 그렇게 막 공포에 떴는데 도끼나 칼로 줄을 쫙 자르면 셋, 둘, 하나 펌프 셋돌 하나 펌프 갑자기 탁 자르면 이 단두대 위에서 칼이 그 낙하하잖아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힘으로 원래 그 처형할 때 그 뭐냐 육시라고 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 막 그 막걸리 마시고 칼로 푹 한 다음에 막 그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낙하시키는 건요. 휘우 탁 그래서 그 단두대가 무서운 거예요. 해가지고 루이 16세는요 1793년 1월 21일 단두대에서 처형됐고 단두대의 그 프랑스어가 기요틴. 자 망나니보다 낫다고? 국고 낭비와 국가에 대한 음모 유죄 판결한 다음에 처형을 했는데요. 이때 루이 16세가 그 누워가지고 단두대도 쉬워 했는데 군중들 소리에 이 목소리가 파묻혔고요. 단두대 막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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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래서 집행인들이 하면 카운트를 세요. 슉! 하니까 도끼로 유욱! 자르니까 그럼 줄이 끊기죠? 16세는 나는 죄가 없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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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단두대로 그 처형하는 그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다행히 그 목 잘리는 그 단두대 그 자르는 그 모습 그 줄 자르는 모습, 단두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툭 떨어지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몇 번 봐서 익숙한데. 근데 그로 인해 네덜란드, 스페인, 나폴리, 그리고 심지어 교황청까지 가담해서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 뭐 제2차, 제3차, 제4차 뭐 그런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는 거든.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프랑스 동맹을 계속 결성해. 나폴레옹 전쟁까지 대프랑스 동맹 결성이 되고요. 이제 혁명, 온건 계열, 지롱드파. 그 지롱드 계열이요. 그 디므리에 장군의 쿠데타 음모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정치범을 단속한다는 명문으로 파리 꼬뮌에 대한 그 탄압을 가해서 뭐냐? 지롱드파가 그랬고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은 국민 공회를 포위를 하고 그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지롱드파 스무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산악파, 그 프랑스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봉건적 의무를 무상 폐지하고 농민들의 토지 무상 분배를 해서 프랑스 땅들을요 모두 국유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팔려고 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땅을 가족들이나 수도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땅은 안 팔리고 땅값은 계속 내려가. 그래서 토지 허겁한 공약으로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실질적으로 토지 무상 분배가 이루어진 거는요. 나폴레옹이 통영 정부를 토지 무상 분배를 했거든. 비록 독재 정치긴 했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줬거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암살을 당하니까 공안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기가 직접 의장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공포 정치를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반혁명 죄목으로 단두대로 가서 죽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공포 정치 때 로베스피에르는요, 마리 앙투아네트도 사형 판결을 근데 이제 산악파도 자크르네 에베르파를 중심으로 하는 좌파, 조르주 당통을 중파, 그래서 세파, 파벌로 나뉘었는데, 그 에베르파는요, 그 파리의 식량 사정 악화를 이용 발각이 돼서 단두대에서 슉 죽여버려. 그 다음 달은요, 조르주 당통이 반영 국민공회는 로베스피에르파가 장악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조르주 당통이라는 사람이 파리 시민들 로베스피에르는요, 극단적인 정치를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게요, 정치적인 그 처리 문제 때문에 이 파가 갈렸을 뿐인데, 이 조르주 당통은요, 원래 프랑스 대혁명 초기를 넘어선 친구 사이였대요. 친구 사이였는데, 정치적 의견 때문에 파가 갈려서
결국은 친구를 그리고 이 친구가 그 파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가 너무 과격하게 갈때 태클을 걸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국민 생활에 지나친 통제로 민심을 권력 남용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를 반대하는 성향의 의원들이 그래서 몰래 음모를 꾸며서 1794년 그 7월 27일 테르미도르 반동을 일으켜서 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켜버려요. 로베스피에르도 자신도 단두대에서 엄청나게 죽게 돼요. 참고로 이때요, 로베스피에르의 잠시 감옥에 갇혔다가 며칠 풀려나요. 업보죠, 이게. 당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한 사람씩을 잡아와서 걔네들을 갖다가 죽인, 자발적으로 자코뱅 당원들의 행방을 신고했어요. 왜냐면, 이 시민들의 행동을 너무 통제를 받고, 로베스피에르한테 좀, 시민들도 이거에 진저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은요, 당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를 죽여요.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요, 원래 처음에는요, 턱에다 대고 총을 탁 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안 죽은 거야. 해서 아주 흉측한 얼굴의 모습으로 체포가 됐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버티다가 처형된 거야. 결국 그 부르주아가 장악해서 결국 뭐냐 그 부르주아는 그 평민 좀 의식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부르주아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후 이제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 하고 이제 농민들 무산계급의 생활은 더욱 악화됐고 아직 왕당파들이 살아남아 있어 이제 해외 세력들 뭐 영국 오스트리아 등으로부터 무기를 지원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근데 이제 프랑스 정부가 이제 위기를 맞이를 하죠. 하지만, 이때 유럽의 그 기술적 원조를 받아서 일으킨 왕당파들의 반란은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끄는 그, 국민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당해요. 이때 나폴레옹이 활약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이때 이제 장군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대령이었는데 이때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그 활약을 펼치면서 사실상 나폴레옹의 데뷔전이었죠. 나폴레옹의 활약으로 이때 나폴레옹은 장군이 되었고, 이때부터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의 영웅이 되어갔죠. 자, 업버튼. 네,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요, 나폴레옹은 이제 장군이 되고 나서 제안을 해요. 일반 시민들은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자. 법으로 금지를 시키자. 해서 무기들을 다 압수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군인의 아들이 찾아와요. 돌아가신 아빠가 자기들한테 유품으로 남겨준